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합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지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슈에 대해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신 두 분, 오늘 특별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19 2년 동안 선봉장 역할을 해주신 이재갑 교수님,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들 잘 찾아서 가려운 것 긁어주듯이 효자손 역할을 해주신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다시 모셨는데 오랜 기간이었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전달해 주신 최영일 시사평론가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최영일 평론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새삼스럽네요. 잘 네. 지내셨습니까? 그럼요. 잘 지내고 있었고요. 예. 잘 쉬고 있었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이제 어벤져스 팀에 합류하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자, 저희도 사실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2년 동안 해온 것이 감개무량하고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이재갑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3단계 방역 완화를 통해서 내년 1월이면 국민에게 온전한 일상을 돌려주겠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29일에 전체적인 모습들이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일단 단계적 일상회복은 정말 말 그대로 단계적으로 가겠다. 그래서 예. 현재는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간격은 정부 차원에서는 6주마다 평가하겠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4주는 실제로 이제 시행기, 마지막 2주는 그걸 평가하는 시기로 갔고,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뭐 중증 환자의 입원 환자 수라든지 또는 이제 의료 체계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부담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이행하겠다. 만약에 6주마다 제대로 진행되면 이제 1월 달 정도면 이제 정말 이제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과 일부 이제 백신 패스에 적용되는 시점들 외에는 많은 부분이 이제 대부분 열리게 되기는 하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6주마다 평가를 했었을 때 의료 체계의 부담이 없는 상황이 1월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겨울철도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자체가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겨울철에 3단계 완화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내년 봄은 되든지 아니면 내년 여름은 돼야 될 거라 생각해서 아마도 아주 점진적으로 이제 완화하는 그런 스케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사실 당장 11월에 어떻게 바뀌나 이게 중요할 텐데, 최영일 평론가 11월에 어떻게 바뀌나요? 저는 이게 점진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2단계가 돼야 대규모 이제 행사에 뭐 대규모 관객들이 모인다든가, 3단계가 되면 사적 모임 인원을 확 푼다든가. 예. 근데 지금 1단계에서 이미 한 10명은 모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6시 이후에 2명 모이다가 그럼 이 접종 완료자가 4명 포함되면 8명까지. 10명까지 접종 완료 상관없이 모일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은 이제 무제한이다. 예. 약간 다른 게 유흥주점은 자정까지 오히려. 그럼 카페, 식당,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좀 포차 같은 데서 식사할 수 있는, 또 술을 곁들일 수 있는 경우, 또 노래방, 노래 연습장, PC방, 그 외 다중이용시설이 다 해당돼요. 목욕탕도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좀 제한이 있었던 부분들은 대체로 풀리고, 종교 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참석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풀리고, 또 접종 완료한 분들은 사실상 거의 무제한에 가깝다라고 느낄 정도예요. 그럼 제가 느끼기엔 1단계에서 일상생활 영역에서 다 풀리는 거예요. 자, 식당, 카페를 제외하고요.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 업. 여기에는 접종 증명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죠.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청 앱이 있죠.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아니면 본인이 이제 접종증명서 종이 인쇄된 게 있습니다. 아니면 또 구청이나 센터에서 지금 발급하는 스티커를 신분 중에 부착해서 제시를 하면 들어갈 수 있고요. 혹시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48시간 전에 음성이 확인됐다면 그거를 확인해 주면 또 출입이 가능합니다. 뭐 18세 미만자 청소년이나 아니면 알레르기 이런 사람들은 조금
미접종자로 예외가 될 수가 있긴 한데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특히 백신 이상 반응이 있거나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아무런 혜택을 못 받잖아요. 이거 차별적인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일단 이제 백신에 대한 면제가 되는 사람들은 일단은 이 조치에서 제외되기로 확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1차 접종을 했는데 아나필락시스 같은 게 와가지고 접종 못 한다거나 또는 뭐 심근염이나 심낙염 같은 게 접종에 와서 이제 추가 접종 못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면제를 해주는 조건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미접종자분들이 조금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생길 수는 있는 게 그러니까 뭐 유흥업소나 노래방이나 또는 이제 그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접종 증명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예방접종을 안 한 부분들도 본인이 선택한 부분이고요. 예방접종을 한 분들도 본인이 선택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방접종 한 사람만 들어가기에는 안 하기 위해서 이제 48시간 이내에 이제 음성 증명을 하게 되면 들어갈 수 있게는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백신 패스에 대해서는 너무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라 그냥 미접종자들을 충분히 보호해서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조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도 걱정, 안 보내도 걱정이실 텐데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교육당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슈체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이상수입니다. 먼저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등교수업 확대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원래 저희가 이제 그동안 뭐 지난해부터 해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병행하기도 하고 또 지난 1학기에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2학기 접어들어서 9월 6일부터는 좀 등교 수업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성과가 지금 보면 최근에는 한 82%의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번에 이제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는 특히 수도권 기존의 4단계에 해당되던 수도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등교율이 좀 저조했는데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등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 확대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점이 무엇인지 또 그에 대비한 방역 대책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또 학교 안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사회 전반으로도 그렇고 학교 안에서 이제 감염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 조치, 뭐 근데 수업으로는 일부 다시 원격 수업으로 이제 학교별로 또는 학급별로 전환을 한다거나 또는 지역사회 감염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관한 준비나 이런 비상계획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학교에서는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의하도록 저희가 점심시간 방역 조치는 좀 더 강화할 생각이고요. 또 학교 인근에 있는 다중이용 시설 이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문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저희가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비록 사회 전반 일상회복으로 가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들은 지속해서 추진해 가야 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번 기회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학습 공백이 있는데 우리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메워갈 수 있을지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미 저희들이 그 교육회복 종합 방안을 마련을 해서 특히 교과 학습이 부족한 부분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좀 떨어졌던 그래서 좀 학습에 자신감을 잃은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교과 보충 계획을 수립했고 이미 지금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소규모 학생 한 3명 내지 5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필요하고 부족한 분야에 교과 부총을 해주고 있고, 저희가 교대, 사대 학장 총장님들하고 장학재단 이사장하고 부총리님하고 대학생 튜터링 협약식을 했습니다. 우리 2만 명의 정도의 대학생들이 내년 3월부터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3명에서 5명 정도 튜터링 하면서 학습도 지원해주고 진로에 대해서도 상담해주고 이런 정책들을 꼼꼼히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도 이제 기초학력 부족 강사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전면 등교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학부모, 우리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지난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도 12세부터 10세까지 자발적으로 이긴 하지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학교 안에서도 좀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특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생활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수 실장님 바쁘신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좋은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학교 생활을 누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체크였습니다. 사실 학생들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좀 늦어지기도 했고요. 학생들은 백신 접종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학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학생들의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고 사실 뭐 저희 아이들 이제 한 병씩 이제 접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한테 접종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특히 델타 변이가 출현하면서 12에서 17세 아이들의 예방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비교했더니 미접종자에서 입원율이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수준 정도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이제는 청소년이나 또는 아이들한테 있어서 그렇게 안전한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부분들이 증명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12에서 17세 예방접종에 대한 그러니까 유익성하고 뭐 신근염이나 이런 이상 반응의 빈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내에서도 예방 접종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 게다가 아이들이 예방 접종을 잘하게 되면 학교의 정상화에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방접종을 한 상황에서 혹시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을 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니까 학교 등교 수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확진자가 발생해도 학교 전체가 올스톱되는 이런 상황들은 최소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들께서도 지금 신중하게 결정하신 건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예방접종에 잘 동참을 해주시면 아이들의 미래, 특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의 미래에 있어서는 지금 예방접종을 하는 거가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결정 이라고 생각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이라도 확진되고 나서 느끼는 네. 후유증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좀 심각하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최일 평론가 혹시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지금 이게 일부 보도가 됐었는데 네. 요즘은 너무 조용해요. 젊은 층은 아 걸릴 수도 있지. 근데 나 무증상으로 지나갈 거야. 뭐 감기처럼 극복할 거야.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통계적인 거 말씀드리면요. 네. 우선 먼저 롱 코비드라고 불러요.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 후유증을 지금 남기고 있는 건데 코로나에 의한 증상이 확실하구나 라고 특정되면 그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 롱코비드예요. 후유증이 있다고 보는 건데 네. 자 영국에서 지난 6월에 자 롱코비드를 앓고 있는 영국 사람들이 100만 명을 넘는다. 그런데 이 중에 40만 명, 40% 정도가 1년 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주요 증상은 피로감, 네. 무기력증, 네. 또 근육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마 브레인포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아프고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굉장히 이것도 무기력증하고 관계가 돼요. 여기에 또 더해서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1년 이상 겪고 있는 사람이 100만 명 롱코비드 중에 40%가 된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단히 통계 발표는 없었지만 경북대에서 이 대구 지역의 확진자를 241명을 응답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 중에 127명이 롱 코비드에 해당하는 거예요. 52.7%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확진됐던 나았다고는 해도 그 이후에 후유증을 앓고 있는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일단 코로나 확진이 됐고 이제 폐렴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두 달째 퇴원을 못하고 산소를 끼지 않으면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또 그분이 그러니까 퇴원을 하고 나서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가지고 아우 나 너무 숨이 찹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시는 분 그래서 저희가 한 3개월까지 추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전 코로나19에 걸리기 전 정도 회복됐냐고 물어보면 아직은 그 정도 안 된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좋아지긴 하지만 상당히 이제 폐기능 손상되는 분들이 상당히 길게 가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이제 그런 분 중에서 또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으신 분들 꽤 있어요. 단순히 코로나19가 사람이 그냥 감염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폐손상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후유증을 남기는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고통이 한 3개월, 6개월, 심지어는 1, 2년 이상까지 계속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확인이 됩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우리나라 우울증이 4.1% 늘었어요. 불면증은 3.2% 늘었어요. 공황장애가 좀 심각해요. 6.7% 늘었어요. 그리고 특히 1030세대 자살률이 높아졌는데 이들이 청소년, 청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심리적 우울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럼 우리가 이 코로나 우울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코로나19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전문가 모시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신민영 국가트라우마사업부장님 연결돼 있는데요. 신 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신민영입니다.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맡고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두 가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어떤 경우 꼭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하고 스스로 내가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닌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넓게 보면은 코로나 우울이라는 거는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우리 생활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정적으로는 우울이나 뭐 불안, 뭐 짜증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또 몸으로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신체적으로 통증이라든지 불면, 뭐 소화장애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상태를 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이제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국가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나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에 아주 간단하게 본인의 우울이나 불안 또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충격, 신체 증상을 평가하실 수 있는 척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고 각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상태에 대한 간단한 상담이라든지 평가를 전문가와 함께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위스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서 코로나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나 대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르스를 거치면서 감염병이 유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근데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은 1차적으로는 확진자, 그러니까 지금 완치가 되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 또 격리를 경험하시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꼭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도 각종 어떤 뭐 돌봄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다양한 좀 스트레스를 겪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문 학회와 함께 일반 국민들도 전문가에 의한 어떤 심층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을 넘어서서 온전한 일상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떤 자세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위기로부터도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이 감염병, 장기화된 감염병을 겪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회가 훨씬 위기를 잘 극복한다는 아주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전만 우리가 이제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나와 가족과 이웃, 우리 모두의 안전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성숙한 시민으로서 어떤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방역 지침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된 부분을 가리키는 것도 맞지만 또 일부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하고 계시거든요. 이를테면 좀 느리게 가는 시간을 처음 겪으면서 내가 뭔가 새로운 시도도 좀 하게 되고 또 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 뭐 이러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협소한 시각으로 이제 우리 자신만의 어떤 그 안녕 그리고 나의 어떤 정해진 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 또 이 사회 또 이제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연결적인 차원 그리고 또 더 장기적인 어떤 조망에서 환경이라든지 뭐 기후 문제 이런 것까지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얻은 가치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 주 일요일에 끝납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주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대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정책의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가 종식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종식은 아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위스 코로나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코로나19가 남긴 상처 2년이란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이 상처를 좀 보듬고 또 치유하고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이재갑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조언을 듣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 코로나19 2년을 지나왔는데 앞으로 이걸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대비해야 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것들을 시작을 해서 조금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밟게 될 건데 여기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음들은 이제는 우리가 사회 내에서의 취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면서 이런 팬데믹 상황들을 끝낼 건가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다음 팬데믹이 다시 왔었을 때 우리가 이번 팬데믹의 교훈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팬데믹에서는 정말로 누군가가 희생당하거나 누군가가 혐오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성숙한 사회가 되어서 다음 팬데믹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의료적인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하는 거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려고 해요. 최영일 평론가 네. 먼저 제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잘 돼서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온다.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뭘 먼저 하고 싶으세요? 그럼 세 분한테 전화를 드려야죠. 너무 예. 안타까운 게 예. 저희 집 근처에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동집이 있는데 그래요. 포장마차예요. 실내포차. 지금 한 3, 4개월째 문을 안 열고 있어요. 걱정이에요. 폐업할까 봐. 거기가 문을 여는 날, 이 코로나 완화되는 날이죠. 예. 그럼 이 세 분 모셔서 예. 거기에 정말 어묵우동 맛있거든요. 거기에 닭똥집, 예. 떡볶이 시켜놓고 시원한 맥주를 제가 한 잔씩 대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 이 코로나 이제 끝나면 예. 추억하는 방송을 여러분들과 제목은 그때 이슈 진단 코로나19. 네. 그때 이슈 진단 코로나19. 요 방송을 더 요 그대로 멤버 그대로 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그때 그 시절 코로나19 네. 뭐였어?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겠다. 예,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두 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네.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멈춤 없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일이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